이 문제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상황 전개가 아니라 뭔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당연히 고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청사에 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도 1년 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경술 국치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그런데 114년이 지난 오늘날 제2의 경술 국치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